오 굿! 오 굿!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탄도도 자꾸 예.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예. 어드레스도 확실히 좋아졌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예. 와 신세계를 막 와 두 분은 골프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4년, 5년 정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예. 얼마나 예. 되셨어요? 한 3년 됐는데 네. 1년은 이제 이긴 한다고 해요. 그게 최근에 쉬신 거예요? 네, 최근에. 아, 그럼 네. 계속 꾸준히? 예, 4년. 저도 같이 좀 쉬었다가 근데 네. 그래도 저는 조금 한두 번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둘이 부부이신 예, 거죠? 예, 예. 골프 치다가 만나죠. 예. 오케이. 아, 평소에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저는 원래 그 이제 그 상체 위주로 네. 그 스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스윙 스피드는 빨랐는데 네. 이게 너무 부정확하니까 이제 네. 힘을 빼고 이제 부드럽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연습량이 좀 적은지 이게 스윙 스피드가 예전처럼 안 나서 좀 약간 고민이 됩니다. 네네네. 예. 잡으실까요? 예. 공은 좀 왼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편이에요? 약간 왼쪽으로 왼쪽으로 예. 좀 가는 편이에요. 지금은 요거는 예. 약간 상체를 네. 좀 덜 쓰려고 하고 노력 중인 예. 상태예요. 예. 나가면 몇 개나 치세요? 더 치실 것 같은데? 저 최근에 저기 달리오스 갔었는데 네. 전반에 5개 오버 치다가 후반에 비가 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멘탈이 흔들려서 네. 한 92개 정도 치고 왔어요. 92개? 평균 예. 그 정도 치세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잘 치세요? 요즘은 그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연습량이 없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베스트는 예. 몇 개예요? 베스트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좀 부끄럽지만 81타. 81타? 예. 아, 좋습니다. 몇 개만 더 쳐보실게요. 예. 평소에 문제가 뭐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엎어 치는 게 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예. 좀 풀려 맞는 것 같고. 네. 예. 그렇죠. 예. 네. 몸의 회전도 조금 많은 편이고. 예. 네. 여기 한번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 이렇게 머리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으로 라인을 이렇게 쭉 그려 올렸을 때 조금 척추 각도 같은 걸 보면은 척추 예. 각도가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아까 와이프도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둘이 같이 보고 배워서 그런가 봐요. 똑같이 이렇게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좀 빨리 고치는 게 좋아요. 빨리 고치는 게 좋고, 그리고 자, 이렇게 그었을 때, 네, 공이랑 직선이에요. 자, 네. 이렇게 그었을 때, 다운스윙 때도 네. 살짝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고 네. 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려 맞아요. 네. 그렇죠. 어택 앵글 혹시 모르는지 아세요? 예. 다운블로 네. 마이너스 4도면 다운블로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가짜 다운블로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원하는 예. 올바른 다운블로우는 체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약간 올려치듯이 맞는 게 다운블로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 채를 저쪽으로 던지려고 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은 손이 네. 먼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블로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흡사 다운블로우는 우리 느낌에는 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맞는 느낌이 올바른 다운블로우인데 지금 하는 다운블로우는 여기에서 다 풀려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찍혀 맞는 거죠. 그래서 흡사 지금 풀려 맞으면서 오히려 다운블로우가 되니까 공이 네. 탄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엄청 낮고 잘못하면 공이 왼쪽으로 쉽게 꼬꾸라질 수가 있고 네. 오히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 돼지꼬랑지 같은 곡이 나올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예.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정을 해볼 건데 예.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게요. 예. 우리 스탠스는 살짝만 넓힐까요? 예. 조금만 더 넓힐까요? 조금만 더요. 네, 이 정도. 최소 이 정도예요. 예. 네. 자,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좋아요. 자, 백스윙, 턴, 쭉. 가셨죠?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백스윙을 가주시고 네. 자 머리 조금만 더 뒤에 냅둔다고 생각하고 왼손으로 네. 저 한시 방향 저쪽 있죠? 네. 저쪽으로 부메랑을 14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메랑을 던질 때는 부메랑을 네. 이렇게 던지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저 하늘로 던지려면 부메랑을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집어던져야 돼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하늘로 저쪽으로 손에 힘 좀만 빼실까요? 그렇죠. 자, 다시 왼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왼손 네. 느낌만 잡아볼게요. 자, 백스윙 턴. 자, 저쪽으로 부메랑을 싹. 그렇죠. 힘 좀만 빼실까요? 네. 그렇죠. 싹.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안에서 저쪽으로 부메랑을 던진다. 다시 저쪽으로 부메랑을 던진다. 자, 네. 그러면 흡사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요 느낌이 엄청 중요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지금 스윙을 보면 자, 저 왼쪽 화면을 보세요. 네. 자, 이때 지금 왼쪽 겨드랑이를 보면 네. 자, 요 겨드랑이 모양을 잘 보세요. 어깨랑. 자, 저게 어떤 모양이냐면 예. 백스윙 당기고 당기는 힘에서 임팩트를 맞고 그대로 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흡사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왼팔로 저쪽 부메랑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해서 왼 겨드랑이랑 팔이 분리를 시켜야 돼요.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예. 어깨랑 팔을 다운스윙 때 분리를 시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분리가 전혀 안 되고 이걸 통으로 하나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느낌은 어깨를 내둔 상태에서 팔이랑 어깨를 분리를 시킨다는 건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가지시면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과하게 예. 저쪽으로 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연습 스윙을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아까 프로님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스탠스 조금 더 벌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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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스를 조금 예. 더 많이 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딱 요 어드레스를 기억하세요. 예. 앞에 거울 한 번만 보세요. 이쪽으로. 저랑 똑같이. 아, 예. 네. 했을 때 그렇죠. 골반이 이렇게 예. 되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생각보다 뭔가 예. 약간 그거 이러고 있는 느낌이 들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맞는. 왜냐면 아...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 두 분 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만들어 주시고 예. 자 백스윙 턴. 자 머리 잡으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해요. 왼 어깨랑 예. 왼팔을 저쪽으로 부메랑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가 좀 더 떨어지는 느낌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 다운스윙 그렇죠. 그 하체 움직이세요. 돌리지 말고 예. 이때는 오른 무릎을 왼 무릎 옆으로 붙이는 느낌에서 이렇게요. 네 돌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예. 힘 빼시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백스윙 자 왼 겨드랑이 던지면서 떨어뜨리면서 오른 다리가 왼 무릎 옆으로 온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끝.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예. 자, 틸트. 굿. 좋아요. 하나. 스톱. 엄쪽 저쪽으로 부메랑을 던진다. 둘. 스톱. 둘. 스톱. 그렇죠. 굿. 좋아요. 요런 느낌이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스톱. 자, 체중 좀만 더 오른쪽. 자, 여기서 누가 송곳으로 찌르고 있다 생각하고, 자, 팔만 저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발, 오른무릎 옆에 따라가시고. 굿. 잘하셨어요. 요런 느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 자, 송곳 찌른다 생각하고, 팔 저쪽으로 가면서 머리 조금만 잡으세요. 둘. 머리 조금 더 뒤로. 그렇죠. 요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툭툭. 예. 50m 먼저 보실게요. 예. 그렇죠. 스탠스 그 정도, 틸트. 좋아요. 백스윙, 스톱, 좀 체중 오른쪽. 그렇죠. 자, 둘, 스톱,
어깨 좀만 더 잡으시고 그렇죠. 요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왼팔에 힘이 안 빠지네요. 예. 다시 한 번 더. 더우시죠? 그렇지. 끝. 다시 한 번 더 힘 빼고. 예. 하나. 자, 빼시고 툭 던져 볼까요? 왼팔. 둘. 그렇죠. 굿. 좋아요. 힘 좀만 더 빼보세요. 예. 그렇지. 요 정도. 끝. 다시 한 번 더. 팔 힘 빼세요. 그렇죠. 툭.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더. 그렇죠. 오케이. 한 번 더. 힘 빼고 툭. 둘. 그렇죠. 굿.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투. 그렇죠. 오! 이 느낌. 다시. 힘 계속 힘 빼고. 하나, 바닥 더 스치면서. 투. 그렇죠. 좋아요. 자, 어딜 썸 해보시고. 예. 자, 똑같아요. 하나. 자, 어깨 힘 빼세요. 네. 부드럽게 아까처럼 50m만 툭. 툭, 스톱. 만 툭. 툭, 스톱. 좀만 더 힘 빼시고. 예. 그렇죠. 끝! 이런 느낌이에요. 예. 잘 하고 계세요. 굿. 다시 한 번 더. 어깨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툭. 부드럽게 50m만 스톱. 아, 이렇게 세게 치면 안 돼. 예. 그럼 똑같아요. 좀만 더 부드럽게. 네. 좀 나은데, 예. 어떤 느낌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예. 손을 보면, 예. 훨씬 더 이렇게 손이 맞는 게 보이죠? 예. 근데 훨씬 더 해야 돼요. 앞에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시고.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오. 다시. 자, 여기 끝에 살짝만 잡고 있을게요. 하나. 네. 오. 지금은 이런 느낌이라면 제 손목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퉁. 네. 퉁. 손목 힘이 이렇게 빠져서 헤드 무게가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게. 근데 네. 지금은 잡고 이걸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해보실까요? 예. 앞에 보시고, 힘 빼고, 그렇죠. 스톱. 근데 어디로? 더 한시로. 네. 손목의 움직임이, 스톱. 그렇죠. 요 지금 손목의 움직임 있죠? 예. 실제로 그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방금 그 느낌? 양손으로. 똑같이 그 정도로 손목 힘 빼고, 둘, 지금도 세요. 양손으로 잡으니까. 그렇죠. 다시 오른손 한 손으로 잡아볼까요? 오른손으로 잘 하시는데.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약간 출렁하는 느낌이 있게.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근데 지금도 자꾸, 네. 스윙이 일로 온다. 저쪽으로. 아, 더 한시, 예. 방향으로.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오, 이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다. 예. 자, 체를 보세요. 자, 옆에서 보시면, 네. 이 상태에서, 자, 제가 저쪽으로 던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이 상태에서 탕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서도 이거 하라는데도 계속 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 한시 방향으로 탕. 앞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각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오히려 손목에 힘이 빠져서 네. 요 각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네. 요새 방금 너무 잘했어요. 오른손, 예. 한 손으로 하나 더 한시 방향. 하늘로, 하나, 하늘로, 그렇죠, 하늘로, 더 하늘로, 저쪽으로, 네. 그, 저 카메라 방향으로, 그렇죠, 그, 지금 이 느낌, 요 방향이에요. 굿, 그렇죠, 굿, 이쪽 보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한 손으로 일단 연습 스윙, 방금 잘하셨어요. 저쪽으로, 한시로, 하나, 어떤 느낌, 손목? 그렇죠, 굿, 좋아요. 자, 그대로, 네. 공 그 자리에 있고, 오른손 한 손으로, 자, 오른손 한 손으로 하나, 손목, 그렇죠,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자, 한번 볼까요? 네. 보세요. 이 느낌을 한 번만 딱 잡으면은, 네.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예. 딱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 지금은 보면 이렇게 풀려 있잖아요. 예. 딱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 그쵸. 임팩트가, 예.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네. 오른손 한 손으로 했을 때 거의, 예. 무슨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실제로 그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오른손 한 손으로 한시로. 그렇죠. 굿. 좋아요. 자, 힘 빼세요. 예. 잘 치실 필요 없어요. 자, 헛스윙에도 좋으니까 그 느낌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오, 나쁘지 않아. 굿. 잘하셨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오, 나쁘지 않아. 굿.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 정도로 다운스윙 예. 트랜지션이 부드러워야 돼요. 자, 같은 위치 때 왼쪽 어깨를 한번 봐봐요. 왼쪽 어깨를 보면 예. 하나는 자, 요 모양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네. 이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꾸 요거를 이렇게 스타트하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로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이 힘으로 자꾸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은 어떤 힘으로 치는 거냐면 여기에서 힘이 빠져서 퉁 요 헤드 무게로 자꾸 공을 쳐야 되는데 예. 이걸로 못 치고 자꾸 이 힘으로 공을 치려고 하니까는 비거리가 생각보다 힘에 비해서 좀 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요 헤드 무게만 딱 위에서 힘 빼고 땅 느끼는 방금 그 네. 느낌만 딱 느껴주시면 여기서 임팩트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보세요. 네. 클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른팔을 보면 네. 자, 오른팔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임팩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손이 포워드가 되는 느낌을 네. 딱 느껴주셔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옆모습을 한번 보시면 예. 체가 지금처럼 예. 보이죠? 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게 이렇게 가파라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요. 스윙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다 좋은데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 팔의 움직임, 예. 올라가서 이 느낌, 손목 보시면 예. 자, 올라갔다가 힘을 빼면 힌지가 이렇게 더 생겨요. 그냥 이거는 뭐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니고 힘을 딱 빼면 헤드 무게 때문에 예. 얘가 이렇게 더 생겨요. 그 느낌으로 퉁 한시 방향으로 던지기. 자, 내려 찍는 느낌 말고 그냥 예. 이 느낌에서 한시 방향으로 던지기. 자, 요거 해주시고 요 느낌 좀 온다고 싶으면 왼손 예. 딱 잡으시고 오른손 그 느낌 가지고 퉁 치고 끝이에요. 요 느낌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다시 오른손을 한 손 잡으시고 그렇죠, 어딜 좋고 끝. 그렇,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 좀만 더 떨어뜨리게. 굿. 예.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굿. 자, 요 느낌 왔다면, 예. 자, 왼손은 그냥 거들 뿐만 예. 딱 하시고, 오른손으로만 한번 해보실게요. 오, 굿. 오, 굿. 잘하셨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굿. 우리가 원하는 탄도도 자꾸 예.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예. 어드레스도 확실히 좋아졌네. 그렇죠. 어드레스도 지금 보시면 예. 이게 아까 거고 이게 지금 건데 어드레스도 항상 요 라인으로 그렸을 때 왼쪽 귀 라인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예. 척추도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척추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척추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아주 좋아요. 이거 보면은 예. 왼쪽 어깨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어깨부터 돌아가면서 다운스윙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어깨 잡아놓고 오른팔 요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돼요. 프로님 알려주신 대로 어드레스 바꾸니까 백스윙도 훨씬 가볍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드레스가 네. 엄청 중요한 거는 사실이고 현재 바꿔야 되는 거는 예. 어드레스랑 그리고 예. 힘 쓰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예. 힘 쓰는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상체 힘으로 예. 엄청나게 공을 쳤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체 힘이 아니라 자꾸 이제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치는 거. 예. 당분간은 예. 지금 이렇게 치면은 지금 130m 정도 나가잖아요. 예. 130m 이상 치려고 노력한다는 건 예. 그냥 어깨로 다시 치겠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당연히 네. 이 힘은 아직 잘 쓸 줄 모르니까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시 세게 치겠다는 거는
옛날처럼 치겠다는 거랑 똑같아서 당분간은 조금 스크린 골프 같은 것도 좀 줄이시고 연습장 가서 자꾸 힘 빼서 오른손 한 손으로 자꾸 연습해서 요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 걸 조금 느끼다가 좀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지면서 거리가 옛날처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치셔도 되는데 당분간은 막 거리를 많이 내보내야 되는 뭐 스크린 골프나 필드 같은 거는 조금 줄이시고 요렇게 좀 스윙을 교정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좀 연습 한번 해보시고 와이프님 한번 해보시나요? 좀 이따. 감사합니다, 부모님. 네, 잘하시는데. 아, 백스윙이 어렵죠? 아, 예, 좀 어려운데. 아, 좀 긴장해서 사실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아, 좀 아니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손목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작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수건에 탁 터는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골프 레슨에서도 그렇고 제 레슨에서도 그렇고 근데 워낙 다른 것들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 조금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한시 방향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한시 방향. 그렇죠. 네, 좀 앉아서 한 분. 화장실 갔다 올게요. 몇 개씩. 와, 신세계를 맛봤어. 와, 생각